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는요, 오늘, 우리 경무대사, 경무대사 하기 위해서, 나의 또 단원이고, 또 이번 주민센터의 만 5년째 쓰리 바이올린을 감추는 강사, 허희숙입니다. 오늘 이렇게 특별히 저희를 마련해 주셔서, 감사하고요. 엄청 잘 주시신 공단 이사장님, 그리고 안소준 팀장님, 또 이영국 회장님, 우리 김진아 선생님, 전현희 선생님, 또 어디 여기 시설 뭐 조금 없이 우리 김기영 주인님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 연구회를 갖게 된 취지는요,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마음이 가깝다고 힘들었잖아요. 모든 강좌가 어수선되고 이렇게 시술이 좋은 이것이 희망이 되고, 그러다 최근에 수영장 보수공사도 끝나고 오픈 기념 또 12월 달에 오픈이나 강좌가 신규 개설됩니다. 그 공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저희를 또 연주를 더 스킨도 봐주셨고 굉장히 마음이 가까웠어요. 그리고 우리 국민님들에게 조금이나 이 오카리나 음식을 통해서 좀 기쁨이 되고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오카리나는 흙으로 비슷한 가마에 꽃을 만드는 소개할텐데요.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. 나중에 꼭 중간에 우리 박학생께서 또 펜플 악기로 복지도 하시겠지만 높은 스피라도 없는데 SC부터 코드가 되어서 이 악기가요 서로 하모니를 입니다. 반드시 아카펠라로 오늘 저희들이 연습을 하고 또 중간에 플레이하겠습니다. 자, 곧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전에 우리 강남을 잠깐 참고하고 가면서 이런 방송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굉장히 강남의 SC라고 소개하고 싶었고요. 이번에 그 1번 악기, 그 다음 2번 박하수 선생님 소개 중 STG, 3번 최재원 선생님 AC, 4번 김재환 선생님 AG, 5번 KCC 이정 선생님 KCC, 손진원 6번, 7번 우리 하이브 선생님 CBC 제일 대학이죠. 예, 이렇게 7개 악기로 저희가 아카펠라로 이루어집니다. 연주 감상해주세요. 첫 번째 연주는 또 타이어 다리 영화의 노래로 유명한 주제곡이죠. 보기 대전과 잘하는 도미니크, 그 다음에 스프리치 스프라자 연주하겠습니다.